에어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론도담 차 한잔의 도론도담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보담경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루하게 이어져 왔던 법보담경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오늘로서 마지막 종치입니다. 자, 그 전에 여기 경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잘 안 보이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그런대로 볼만한 경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람이 좀 심한 관계로 파도가 좀 치네요.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저쪽에 이제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파도가 있죠, 그죠? 예, 파도가 좀 칩니다. 아, 이 소나무가 옆에 좀 심어져 있는데 솔바람이 막 불어대고 있습니다요. 자, 그건 그렇고 오늘의 주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보담경의 구조.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분, 정종분, 유통분이 뭐의 구조이냐? 요게 바로 불교 경전의 전형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서분은 이제 들어가는 도입부, 그러니까 논문으로 치면 서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종분은 본론. 그러니까 이 경전으로 치면은 핵심 사상을 담고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유통부는 이건 이제 결론 논문으로 치면 결론 부분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유통이라는 것은 뭐 물류 유통할 때 그 유통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의 내용을 유통을 시켜라라는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분이라고 합니다. 자, 요게 이제 법보담경도 경전으로 치기 때문에 요런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서분 맨 앞부분에는 보면은 이제 대범사 강당의 법회에 비구비구니 출가제가 1만여 명이 모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만 명 못 모입니다. 옛날에 만 명이 모이는 강당을 어떻게 지었겠습니까? 지금도 만 명 들어가는 실내 체육관 강당 이런 거 지으려면은 힘들죠.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1만여 명이 모였다. 비구비구니 출가제가 다 통틀어서 만여 명이 모였다. 만 명 넘어 모였다. 뻥이죠, 뻥. 예, 전형적인 중국식 뻥. 예. 어쨌든 간에 이건 뻥입니다. 이 만 명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런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이때 당시 기술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 명이 모였다는 건 뭐냐 하면은 현흥대사의 교화력, 법력 이런 게 이만큼 뛰어나다. 현흥대사가 설법한다 하니까 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뒷부분에 이제 추가되는 게 뭐냐 하면은 노능의 구법 성불기입니다. 이제 이때는 이제 현흥대사가 아니죠. 노능. 나무꾼, 성은 노시, 그 다음 이름은 능, 일대의 이 노능 시기의 어떤 나무꾼으로 살다가 이제 나무찜을 해다 주는데 거기서 이제 어느 스님인가 아니면은 또 다른 인물인가의 금강경 독송을 듣게 됐다라는 거죠. 응무소주 이생기시임으로 집약되는 그 금강경 독송을 듣고 기타 등등 그런 일이 일어났다. 구법의 이 구도 내지 구법의 이 발심을 일으키고 또 이제 그렇게 이 오조홍인을 찾아가는 남쪽의 시골 동네 촌 동네에서 저 중원 지역의 좀 오른쪽에 붙어 있는 중원 지역의 바운더리에 들어가는 거기 동빙무산 오조홍인 대사를 찾아가는 그 구법의 과정, 또 이제 시를 지어서 또 성불 하는 과정, 요런 걸 이제 포함하고 있죠. 근데 여기 재밌는 건 뭐냐 하면은 이 가는 과정에 이제 무신장 비구니와 열반경에 대해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 요건 이제 이 돈황본 육조 단경 혹은 법보 단경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또 저기 유명한 풍번문답 깃발이 바람에 흔들린다 아니다 아 바람이 깃발을 흔드는 것이다
또 혹은 뭐 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거 안 나옵니다. 뭐 나중에 다른 버전에 추가가 됩니다. 뭐 소위 말하는 뭐 종보본 단경, 뭐 해현본 단경, 뭐 이런 게 이런 데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이제 후대의 한 100년이나 150년쯤 뒤에 나오는 그런 그 다른 버전의 이 육조 단경, 예, 그 내용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런 건 그러니까 그게 이건 뭘 의미하느냐? 가면 갈수록 이제 육조 해능대사를 이제 신격화시키는 혹은 이제 불격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이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노는 게 구법성불기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해능대사의 설법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해능대사의 설법에서 뭐가 있느냐? 반야, 일행, 삼매, 무념, 무주, 무상, 무상계, 사홍서원, 삼기. 독특한 게 사홍서원하고 삼기가 들어있어요. 이거 불교 행사할 때 사홍서원, 삼기가 나오는데 이 해능대사가 하는 사홍서원과 삼기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예, 이제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용이 좀 이 선가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선종적인 사홍서원과 삼기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야 바라밀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금강경에 대해서도 하죠. 이 금강경 한 것만 가지면 모든 문제 해결 끝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그 다음에 도노견성을 하고 달마 무공덕 정토 뭐 이런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신도들이 돌아가. 예, 신도들이 돌아가면 법회 끝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통분이 돼야 돼. 그러면 제가 판단하건대는 추론을 하건대는 뭐냐. 원래의 법보단경은 여기서 끝나야 돼요. 끝나야 되는데, 뒤에, 그 뒤에 누군가가 이걸 추가를 했어. 제자들과의 문답, 전법계, 법통설, 해능대사 입적과 상서, 그러니까 좋은 징조, 뭐 이런 걸 추가를 한 거예요. 추가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또 유통부도 또 더 붙어야 되겠죠. 뭐가 붙느냐. 단경을 수지 독송할 것, 단경을 유통할 것, 이런 내용들이 더 붙게 됩니다. 그럼 요걸 다 통틀어서 신도들 돌아가면 단경 수지 독송할 것, 단경 유통할 것, 요게 이제 유통분이 포함이, 유통분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신도들 돌아가면 하고 끝나는 거예요. 요 달마 무공덕 정토하고, 법문 마치고 신도는 돌아가고 요걸로 땡입니다. 자, 근데 요게 이제 좀 약하니까 뒤에다가 이제 이런 걸 좀 더 붙이고 본론 부분에 정종분 부분에 요걸 이제 더 붙여버린 겁니다. 덧붙였지. 제자들과의 문답, 전법계, 법통설, 해능대사 입적과 상서. 그러면 바꿔 말하면 뭐냐? 이 부분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 없어도 된다는 건데 이제 붙여놨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또 단경을 수지 독송할 것, 유통할 것 이걸 이제 붙여놓으니까 유통분이 좀 멋있게 된 거죠. 경전을 보면은 대부분의 경전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 경전의 내용을 수지 독송하고 유통할 것 이걸 이 법화경에도 보면 나오고 화엄경에도 나오고 뭐 기타 등등 경전에 다 나와. 예, 이거 없는 경전 거의 없어. 근데 없는 경전은 있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어느 부분이냐? 니까야. 암경, 예, 산스크리트 암경, 빨리 니까야 보면은 짤막짤막한 경전들 많죠, 그죠? 그런 짤막한 경전에는 이제 요 부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긴 경전, 뭐, 요런 부분이 있다고 치더라도 뭐 간단하게 되어 있죠. 뭐, 환희 제대, 신수 복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되는, 기뻐했고 이제 받들어 모셨다, 뭐 요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정처 전쟁 사유화라고 그런 내용들 조용한 곳에 가서 이제 내용에 대해서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라 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유통분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법보단경은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법보단경도 이제 불교, 특히 대승불교 경전의 전형적인 모습인 서분, 정종분, 유통분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들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반야에 대해서, 일행삼매에 대해서, 무념무주 무상에 대해서, 무상계에 대해서, 사홍서원, 삼기, 반야바라밀, 금강경, 도노견성,
달마 무공덕 정토, 또 제자들과의 문답, 전법계 법통설, 현흥대사 입적과 상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법보단경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왜냐하면은 뭐 법보단경을 가지고 계속 매달려 있을 수는 없습니다. 2주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찍기 때문에, 세세히 하게 되면은 뭐 세보라 네보라 금년 말에도 안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경덕 전덕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깥 경치를 한번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